스케치 레벨업 퀴즈쇼 퀴즈의 아이돌. 안녕하세요, 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퀴즈의 아이돌이 새로 런칭을 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인지. 네. 대세 장성규 씨가 예, 깔끔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럴게요. 요즘 K컬처가 저처럼 약간 전 세계적으로 선을 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열풍의 주인공인 글로벌 아이돌들과 함께하는 신개념 퀴즈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놀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고 예. 첫 번째로 퀴즈 위에 서게 될 아이돌 보기만 해도 만세가 절로 나오는 분들 세븐틴! 세븐틴의 그 외국인 멤버들이 꽤 있어요, 네, 그죠? 그렇죠. 예, 조시아, 준, 디에이, 보노?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뉴욕에서는 얼마나 있었어요? 뉴욕에서 5년 있었어요. 아, 5 years. 아. 저는 한국 온 지 6년 반 됐어요. 아, 6년 반? 네. 저 아마 7년 반 정도 됐습니다. 7년 반. 조시아. 네. 저는 7년 됐습니다. 한국 온 지. 네. 뭐 괜찮습니까, 오늘? 아, 저는 아주 컨디션이 좋습니다. 예, 퀴즈 프로인데 괜찮습니까? 아, 저는 좀 잘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대결은 총 3라운드로 진행이 되고요. 네. 각 라운드마다 정해진 점수를 획득해서 누적 점수가 높은 팀이 우승팀이 됩니다. 굉장히 네. 의미가 있는 것이 말이죠. 네. 우승팀의 이름으로 해외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학습 지원금으로 기부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준비되셨습니까? 예! 자, 본격적으로 달려보겠습니다. 퀴즈 위에 아이돌! 자, 퀴즈 위에 아이돌 1라운드는 저희 MC와 팀을 이루어 진행하는 스피드 퀴즈, 일명 스피드 위의 아이돌입니다. 혹시 뭐 호시 네. 원하는 MC 있습니까? 장성희. 아, 장성희. 아,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아, 걔가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럴 수 있죠. 번호는? 저요? 자, 네. 바로 가죠. 지금 모든 눈빛이 번호 약간 서운하려고 그래. 아니, 그래, 형은 형님. 왜? 형이 서운하신다니까. 저는 일단 제 마음을 사로잡은 건 굿보이즈였는데. 네. Good boy. 자, 그러면 죄송스럽지만 제가. 네. 예. 아니요, 저 좋아요. 오늘 한 번에 원했어요. 도원결의 팀으로 제가 좋아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이렇게 해서 네. 형돈 도원결의 팀 성공! 무조건 이겼다고 봐야지. 굿보이즈 팀! 본격적으로 스피드 위의 아이돌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네. 어떤 퀴즈죠? 자, 설명 잘 들으세요. 첫 회니까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스피드 위의 아이돌은 바다 퀴즈판을 활용한 스피드 퀴즈입니다. 단어 설명이 시작되면 도전자의 얼굴이 바다 퀴즈판 첫 번째 칸에 뜨고 망치를 든 MC 캐릭터가 도전자를 향해 다가옵니다. 도전자는 정답을 맞춰야만 다음 칸으로 전진. 그러지 못하고 MC에게 잡히면 게임 오버. 아시겠죠? 패스 가능합니까? 패스가 문제 패스는 안 되고요. 도전자 패스를 할 수 있어요. 이긴 팀은 100점을 획득하고요. 진 팀은 50점을 획득하게 되는데 총 3판 2선 승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1라운드 첫 번째는 MC가 문제를 내고요. 네, 두 번째부터는 멤버들이 문제를 냅니다. 자, 1라운드 첫 번째 장팀부터 시작합니다. 네? 자, 준비됐어요? 오케이! 자,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굿 보이즈! 자, 갑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시작! 이 시계에 있는 거, 시간마다 나와가지고 뻐꾹뻐꾹 우는 애. 뻐꾹이! 그거 말고, 도엉이! 그렇지! 자, 우울할 땐 울면, 짜증날 땐 짜장면, 쫄릴 때는? 쫄면! 오케이! 정답! 전국에 있는 지역인데, 바다 말고 뭐가 있죠? 태야! 바다 말고? 하늘! 오르는 거! 계단! 뒷글자예요, 이거. 내가 한 글자씩 해줄게. 뒷글자인데, 바다 말고 우리 배사님수 온다 자, 위에 오르는 거 잡혀라 우리
어르신들 좋아하는 거 있잖아. 아침마다 얘기하시는. 어, 그렇지. 그리고 앞에는 용산? 어. 아니야, 아니야. 전북에 있는. 자, 온다, 어, 온다. 공룡인데 날아다니는 공룡 뭐라 그러지? 익룡. 그렇지. 익산! 오케이! 정답! 가야 돼. 이게 거운데 사, 아, 뭐야 속담인데 뭐대 이거 있잖아 이거 하려다가 이거 안 되면 그냥 이거라도 하자 어 이거 하려다가 이거 안 되면 야 이거라도 해야지 잡힌다 잡힌다 자 옵니다 네. 형들이 옵니다 형들이 어. 옵니다 자 새들이야 새들 저 어렵다 이 자, 좋은 새 좋은 새 되면 나 이 새라도 할게 새 새 저런 식으로 설명을 잘 부탁드립니다. 아, 아 패스를 했어야 돼. 알고 있었어, 조슈아? 아니, 그게 어떤 거였어요? 뻥 대신 다. 아, 뻥 대신 다. 아까 좀 있었는데. 아, 정말 잘하셨습니다. 네. 디스인가요, 디스? 아니요,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세 문제나 맞췄다는 거. 예, 네, 다 같이 처음이어서. 네, 호시 말고는 아무도. 그러니까, 이럴 때 도전자 패스를 막 했었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헤매면 안 된다는 거죠. 안 좋은 예를 보여주신 거죠. 아, 어, 보여드린 거예요. 안 좋은 예를 딱 우리 세븐틴을 상대로 장성규 씨가 보여주셨습니다. 예. 네. 자, 좋은 결이. 네. 저희는 네 문제만 하면 됩니다. 네, 네 문제만. 알겠습니다. 네. 네. 자, 도원결이 우리도 파이팅 한번 해줄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자, 도원결이 팀, 시! 자, 승관아, 가자! 자, 이거, 머리가, 머리가. 염색, 탈모? 아, 아니, 이게 뭐, 꼬불꼬불한 머리. 곱슬머리. 정답! 자, 국수인데 칼로 이렇게 해. 칼국수. 그래. 아, 이거는 안 돼. 형, 자, 이건 안 돼. 자, 영화, 봉준호 감독. 기생충 괴물. 정답! 자, 5초 기자. 어제 멤버들이랑 마지막으로 한 말 세 가지. 어, 수고했다. 내일 잘하자. 수고했다. 내일 잘하자. 형돈이 형 보고 싶었다. 정답! 에이, 그거 좀 아니지. 거짓말. 자. 아, 죄송합니다. 어, 저 북한에 있는 산인데. 북한산? 어, 이렇게 속담이야, 속담. 먹고 나서. 저 산도 올라가기 전에 뭘 먹고 올라가야지. 가고 있습니다. 어, 뭐뭐도 식후견. 그렇지, 무슨 산? 무슨 산? 사랑 바꾸자. 어? 어, 바꿔, 바꿔, 야, 바꿔. 뭐, 패스, 패스, 패스. 자, 도전자 패스. 자. 금강산도 식후견. 자, 그 영화배우인데 젊은 모델들하고만 만나는 배우. 디카프리오. 그렇지, 그렇지. 아, 플레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정답. 예. 자, 오쪽이 저 세븐틴 노래 중 세 글자 제목 세 개. 예쁘다, 오. 아낀다, 고맙다. 정답. 자, 빰빠빰빠빠빠빰빠빰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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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정답. 정답. 와, 잘한다. 심장이, 심장이 어떻게 뛰어? 두근두근. 정답. 자, 이거 바로 옆에 있는데도 못 찾아. 속담인데. 어? 아, 나 이거 아는데. 자, 갑니다. 나 이거 아는데. 시간 가고 있습니다. 쫓아갑니다. 바로 밑에 있는데도 뭘. 속담 어렵지? 자, 뒤로 패스. 패스. 뒤에. 자, 뒤로 패스. 패스. 뒤에. 패스. 자, 뒤로 패스, 뒤에 패스, 자. 승장 미치 어둡다. 정답. 승장 미치 어둡다. 정답. 네, 여기까지 끝. 승장 미치 어둡다. 마지막 멤버가 졸지 않아요. 여기까지입니다. 딱 봤는데 DAC 전혀 몰라. 좋습니다. 쫓아갑니다. 바로 밑에는 뭘. 적당 어렵지. 자, 뒤로 패스, 뒤에 패스, 뒤로 패스, 뒤에 패스, 자. 승장 미치 어둡다. 등장 미치 어둡다를 알 수가 없지. 저는 그런 것보다 약간 좀 수담 좀 많이 배웠었어요. 속담?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한 귀를 들고 한 귀를 흐른다. 아니면 뭐 귀도운 대로 듣는다. 아니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네, 세면을 끼고 뭔가 약간 그런 말도 많이. 세면을 끼고. 네. 자, 일단 1라운드는 이렇게 해서 아홉 문제를 맞추셨네, 보니까. 여덟 문제. 여덟 문제. 아무래도 우리가 첫 번째 그거여서. 그랬었던 거야. 다시 한번 이번에 문제 낼 사람. 네. 그리고 나머지 세 분 어떤 순서. 오케이. 한번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좀 작전을 좀 짜자. 자, 우리 설명을. 너가 해라. 너가 해라. 준영이 앞에 와야 돼. 아, 네. 그 다음 슈아. 이번엔 형돈이 형 팀 먼저 갈게요,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DA, 우리 준 이길 수 있어요? 해봐야 알 것 같아요. 오, 약간 자신감이 결여된 것 같은데. 준은 어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파이팅 해주시고. 우리 지금 MC가 저기 끝에 앉아 계시잖아요. MC 찬스를 한 번 쓸 수 있습니다. 한 번, 단 한 번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세 분이서 푸시는 거고, 기본적으로. 네. 저는 세븐틴이 아니고 MC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네네. 누가 봐도 안 혹시나. 도원결의 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준비하시고, 시, 작! 자, 준비하시고, 시, 작! 좋은 소고기. 좋은 소고기. 한우. 오케이. 오, 정답! 그리고, 양치. 치약. 오케이. 정답! 오케이. 그리고, 그, 이제, 우리가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아이스박스. 큰 거, 큰 거. 냉장고, 냉장고. 정답! 자, 5초. 오! 가장 좋아하는 한국 단어 3개. 오! 사랑해, 고마워. 3, 아낀다. 2, 오케이. 자, 오케이. 이게 사람, 이제, 여기 길거리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세 글자? 아! 번호. 아니, 아니, 세 글자, 세 글자. 그때 우리 여수도에서 하는 그거 있잖아. 모르면 패스했는데, DA! 패스. 달고나, 달고나. 달고나 이제 앞에 세 글자고, 뒤에는 너가 제일 좋아하는 거, 두 글자. 달고나 라떼! 응! 달고나 커피! 오케이. 정답! 좋았어. 안 돼, 안 돼. 오케이. 이거 그 이거 있잖아 이거. 새 말고 그 한닭. 닭. 그 이렇게 두 글자 두 글자. 닭장 닭. 아니야. 속담이다 속담. 속담인데 이제 닭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패스. 닭 잡아. 그리고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어요. 닭 잡아서 뭐? 닭 잡아 오랜만입니다. 닭대 신공. 닭 잡아 오랜만입니다. 닭대 신공. 게임이 끝나고 나서 정답을 맞히셨어요. 닭 잡아 먹고 오리말 내밀기. MC 찬스를 주셨다면. 모른다고 하지 왜? 왜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 나 잡는다는 건 알았어. 나는 알고 있었는데. 패스. 망했다 이거. 닭 잡아. 닭 잡아. 그래도 다섯 문제나 성공. 많이 맞췄다. 잘하셨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네. 자, 아이리디 띄워주시고요. MC 찬스는 한 번 있습니다, 한 번. 네. 자, 문제 주세요. 자, 문제 주세요. 오징어. 물고기. 저울. 저울. 이걸 이렇게. 이걸 이렇게 설명해. 물. 두 번째. 물고기. 두 번째. 신발. 자, 야, 왔다 왔어. 자, 야, 왔다 왔어. 그렸다. 왔다 왔어. 잘한다. 첫 번째 글. 물. 잘한다, 잘한다. 두 번째. 잘한다, 잘한다. 첫 번째 글. 물. 잘한다, 잘한다. 두 번째. MC 찬스. MC 찬스. 어? MC 찬스. 어? 죄송해요. 이거는 이게 뭐야? 뭘 찬스? 이거는 뭐야? 야, 빨리! 야, 빨리! 뭘? 아니, 뭐야? 아니, 빨리! 뭘? 아니, 뭐야? 아니, 뭐야? 뭐야? 이게 뭐지? 물구나무. 나무를 설명한 거야, 나무. 아, 나무! 아, 이걸 누가 맞히니? 물구나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들어본 적 있는데 갑자기 까먹었어요. 아, 긴장을 해서. 조씨 같으면 물구나무 어떻게 설명했을 것 같아요? 물구나무? 저는 물구나무를 했죠. 어떻게? 바로. 물구나무 걷잖아. 오! 물구나무 걷잖아. 오! 바로 했죠. 아, 뭐, 단어를 모를 수는 있습니다만, MC 찬스를 썼는데, MC가 너무 정색을하고 MC 찬스. 어? MC 찬스. 어? 죄송해요. 뭘 찬스를. 이거 아니, 맞출 수 있었어요? 네? 정영돈 씨라면. 저는 딱 하는 순간, 나무? 물구나무. 알겠습니다. 형, 실례지만 한 대만 쳐도 돼요? 아, 너무,
없었던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얄미워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아니, 제가 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 실수할 수 있고. 네. 서로 안 받아주는 게 굉장히 여기 케미가 좋은데. 네. 그러니까요. 아, 뭐 네. MC라고 해서 뭐 다 맞춰서 해야 됩니까? 아, 네. 자기 뭐 각자 스타일대로 하는 거죠. 그럼요, 그럼요. 네. 자, 이렇게 마지막 라운드 승리하면서 이번 1라운드는 형돈이 형 팀 도원결이가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2라운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자, 바로 한번 이름부터 외쳐보도록 할게요. 네. 이름하여 초성위의 아이돌! 초성 퀴즈는 다들 뭔지 아시죠? 아, 당연히 아시죠. 제시된 자음 또는 모음으로 이루어진 단어를 맞춰주세요. 각 단계별로 정해진 인원만큼 선착순 통과. 쉽게 말해 서바이벌이라는 얘기죠. 예. 고유명사, 사투리 등은 MC 합의 하에 정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8분 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선착순입니다. 네. 본인 이름을 외치셔야 돼요. 네. 자, 1단계 제시업 공개해주세요. 공개해주세요. 호시. 호시. 호시, 호시. 가방. 가방. 뒤에. 가방. 뒤에. 잠깐만. 손 내리시고요. 자, 선착순이야. 다음 구라! 다음 구라! 도겸이 빨랐습니다, 도겸. 도겸이 빨랐습니다, 도겸. 아, 그거 어떻게 알아요, 장성규 씨? 그냥 아무나 짚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딱 듣고 하는 게 아니라 도겸을 보고 있다가 도겸! 아, 이거 편판데? 도겸! 자, 도겸. 공부! 정확합니다, 정답. 자, 내려주시고요. 자. 정답은요? 정답은요? 아, 번원, 오케이. 아~ 번원. 가발. 가발 정답. 정답. 자. 자, 서고 싶은 데 서면 돼요. 서고 싶은 데 서면 돼요. 자. 다음. 디노! 아, 이건 디노. 디노 맞죠? 디노. 진짜 처음으로 공정했어요. 아, 디노. 처음으로 공정했습니다. 디노. 가보. 가보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아, 승관 인정. 구박! 구박! 어머! 와, 좋아! 와, 재밌다! 자, 이제 마지막 한 자리입니다! 자, 내려주시고요. 자. 하나. 성규 씨가 콜 주시죠. 정답! 정답! 예! 아, 뭐, 나 부르지도 않아요! 알았다고. 눈이 두 개밖에 없어서 그래요. 눈이 두 개밖에 없어서 그래요. 야, 눈이 두 개인데 넌 한 사람만 보잖아. 어, 승관! 정답! 와, 이거 어떡해. 아, 띠! 형, 누구야? 아, 저는 모르죠. 아니, 뭐 하고 있어? 그걸 좀 봐줘야 될 거 아니야, 누가 보냐. 아니, 코멘트를 주시는 분이 장성규 씨니까. 아니, 그래도 형이 같이 봐줘야 저는 정답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는 거죠. 너무 스트레스나. 네. 자. 자, 갈게요. 자, 정답! 아씨. 가위바위보 해라, 그냥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 죄송한데 너무 똑같이 왔기 때문에 가위바위보 한번 갈게요, 가위바위보. 나는 만진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기부. 기부. 기부! 성공! 자, 조시아 뒤에 탈락! 자, 2단계 제시어 주세요! 호시! 호시.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있는지 볼게요, 사전에. 있을 거예요, 기다려. 기다리다의 명령형, 이런 식으로 있어요. 아~ 정답입니다. 정답! 아직 안 했잖아요. 정답! 아, 들었다. 번원? 번원. 번원! 고돌이. 고돌이 있겠다. 자, 고돌이는 고등어의 새끼를 이제 고돌이라고 합니다. 네. 내리고 있어, 내리고 있어. 손 내려. 자, 정답! 자, 승관. 이겼어요, 네, 승관. 고드름. 아, 내가 1라인인데. 아, 진짜 내가 1라인인데. 자, 다음 정답! 오케이, 준. 겨드랑. 겨드랑? 겨드랑 안 됩니다. 겨드랑. 겨드랑 됩니까? 겨드랑 있어요? 겨드랑. 겨드랑이래요. 아, 정답. 겨드랑이래요. 아, 정답. 겨드랑 있어? 겨드랑은 뭐고 겨드랑 이는 뭐예요, 그러면? 겨드랑이의 유이어라고 합니다. 아, 준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분 중에 한 분이 탈락하게 될 텐데. 정답은요?
진호, 디노! 다시 한 번, 정답은 디노! 야, 잠깐만, 정답! 디노! 아, 디노! 아~ 디노 발랐어, 디노 발랐어. 생각 없어. 5, 9, 4, 아, 잠깐만, 아는데? 한 말인데? 2, 1, 탈락! 정답! 곰들의! 곰들의! 정답! 곰들의! 자, 디노 탈락! 디노 탈락. 야, 이거 치열한데요? 자, 3단계부터는 헷갈리지 않게 앉았다가 먼저 일어나는 사람한테 시키는 걸로 할게요, 제가. 네. 자, 3단계 제시업 주세요! 와. 어? 아, 이번에 자음 모음이 같이 나왔습니다. 히읗, 우. 자, 정답은? 아, 본! 호수. 호수! 정답! 자,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정답은? 승관! 해수! 해수! 호시! 자, 정답은? 홍두! 홍? 홍두? 아, 오케이, 정답! 자, 잠깐만요, 정답. 자, 정답은? 도겸! 도겸! 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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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탈락! 준 탈락! 야, 지금 공교롭게도 외국인 멤버? 3명 그리고 디노가 탈락을 했습니다. 저 한국인 멤버인데. 네. 이제 외국인 멤버로서는 버논이 선방을 하고 있는데. 자, 뉴욕커 출신 버논이 당당하게 4강에 진출했습니다. 자, 바로 4단계 가겠습니다. 4단계 제시어 주세요. 어, 우, 이. 어, 아, 버논. 자, 버논이 빨랐죠. 버논. 거북이. 거북이 정답. 도겸. 오케이, 도겸. 뻐꾸기. 뻐꾸기 정답! 오! 자, 갑니다, 두 분. 아, 앉아, 제대로 앉아. 아, 왜! 뭐야, 이거! 자, 갑니다. 정답은 성수! 정답은 성수! 에이, 승관! 자, 엉덩이가 한쪽이든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갑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라고? 이게 진짜, 이게 뭐라고? 근데 진짜 중요한 판이라 그래요. 진짜 중요한 판이라 그래요. 자, 정답은 승관! 거주지! 거주지! 정답! 자, 저희는 외국인 멤버만 살아남았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네네네. 자, 뉴욕커 출신의 버논만 살아남았습니다. 야, 다음 제시어 나갑니다. 아, 버논! 오. 준욱! 버논. 준욱. 아, 아니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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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자, 갑니다. 자. 아이, 진짜. 아이, 진짜. 아이, 못 봤어. 못 봤어. 자, 갑니다. 정답은 도겸! 도겸! 맞아! 야, 이거 무조건 번호이지. 번호이지? 오케이, 번호는 인정. 오케이, 오케이. 아, 인정하겠습니다. 번호는. 주옥. 주옥. 와우! 정답! 아, 도겸 탈락! 아, 슬로우. 슬로우. 아, 가자, 가자, 가자. 아, 박빙입니다. 아, 마지막은요, 지금 두 분이 남았기 때문에 주고받아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네네. 여기서 살아남는 자가 그 팀이 100점을 획득하게 됩니다. 제시어, 주세요! 이응이 형. 호시. 이유. 이유. 3. 야외. 야외. 원우. 3. 요인. 요인. 오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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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탈락! 내가 했지! 이유 탈락! 기대감이나 주지 말지. 나왔던 거잖아. 아니, 집중해야지, 집중. 너는 가만히 있어. 먼저 탈락했는데. 야, 이유가 제일 먼저 나왔는데. 제일 먼저 나왔던 못 듣고 있어. 아니, 왜 결승까지 가서 기대감만 주고. 저 좀 받아주면 안 돼요? 어, 일로 오세요. 제일 로 와요. 아, 너무 아쉬워. 어쨌든 이번 라운드는 일명 장성규의 댄스 레시피.
네. 아, 자, 네. 어떤 코너인가요? 실례지만, 실례지만, 네. 3라운드는 정영도 씨가 진행하고 있어요. 아, 이건 보너스 라운드죠. 스피드 위의 아이돌. 어떤 퀴즈죠? 2라운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아, 장성규의 댄스 레시피. 네. 어떤 코너가요? 아, 너무 즐겁습니다. 네. 댄스 레시피. K-POP 댄스를 설명하는 단계별 레시피를 듣고 해당하는 노래를 맞춰주세요. 승패와 관계없는 보너스 라운드로 정답자에게는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자, 연습 문제 한번 가볼까요? 네, 연습 문제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레시피 나갑니다. 자, 흥이 넘치는 표정으로 오른손에 청량 음료를 든 채 마신 뒤 왼손은 달걀을 쥐듯 주먹 모양을 한 채 위에서 아래로 흔든다. 그래. 아~ 도겸. 그래. 아~ 도겸. 뭐야? 가수와 노래 제목 그리고 춤 동작까지. 먼저 가수와 이름. 가수 세븐틴. 노래 랩앤라이. 그럼 어떤 춤이죠? 5, 6, 7, 8. 시원하게 랩앤라이. 도겸. 랩앤라이. 정답. 시원하게 랩앤라이. 아, 역시 장성규의 댄스 레시피. 너무 좋다. 대박 느낌이 확 나는데요. 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드세요.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레시피 나갑니다. 귀여운 표정을 하고 일자로 선 뒤 두 손을 주먹 쥔 채 가슴 쪽에 둔다. 2단계 갈까요? 2단계. 골반을 삐딱하게 튕기면서 손은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앞뒤로 빠르게 흔든다. 자, 3단계 갈까요? 아시면 말씀하세요. 이런 춤이 있어? 네, 노크하는 게 있죠. 앞뒤로? 따라해보세요. 3단계. 오른손을 느슨한 느낌으로 천천히 올린 후 다시 골반을 삐딱하게 튕기며 손은 문 두드리는 것처럼 앞뒤로 빠르게 흔든다. 이런 춤이 있어요? 이게 뭐야? 나이다. 자, 모르겠어요. 4단계 갈까요? 트와이스의 낙낙. 어떤 춤인지 보여주세요. 나도 낙낙 같긴 한데. 나도 낙낙 같긴 한데. 내 마음에 태세를 얻어. 좋죠. 좋다. 자, 잠시 들어가세요. 실패. 시선을 오른쪽으로 한 뒤 몸을 구부정하게 만들고 가슴을 두 번 튕긴 후 손은 수갑을 차듯이 모으고 몸의 중심에 둔 채로 뒤로 돈다. 이거 설명시간 하니까 모르겠다. 어려워. 자, 우리 처음부터 잘 이어서 해보세요. 자, 5단계 갑니다. 5단계 마지막. 엉덩이를 위아래로 흔들며 원을 두 번 그린 뒤 그 자세 그대로 다시 앞으로 돌아. 야, 이거 뭐야? 엉덩이를 위아래로 흔들며 원을 또 두 번 그린다. 뭐야? 앞으로 뒤. 자, 저희가 한번 다 보여드릴게요. 귀여운 표정을 하고 일자로 선 뒤 두 손을 주먹에 든 채 가슴 쪽에 둔다. 자, 오른손을 느슨한 느낌으로 천천히 올린 후 다시 골반을 삐딱하게 튕기며 손은 문 두드리는 것처럼 승관! 정답은? 티아라 뽀삐뽀삐. 맞아. 자, 어떤 춤이죠? 맞아. 어떤 춤이죠? 뽀삐뽀삐 느슨하게. 음악 주세요. 가자! 맞아. 뽀삐뽀삐뽀삐. 오케이. 자, 우리 동훈결이 정답! 와, 진짜 향수했다. 와, 대박이다. 자, 동훈결이 선물 드릴게요. 저희는
시작까지 왔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성공. 두 번째 레시피 뭔가요? 두 번째 레시피, 컴온. 1단계, 컴온. 아, 도겸! 어? 아, 도겸! 어? 두 번, 두 번인데? 도겸. 저 아닐 것 같은데. 죄송해요. 이거. 순발력이 대단하시네. 좀 빨라요, 제가. 자, 나른한 표정으로 손을 골반에 둔 채 골반을 좌우로 두 번 흔든다. 자, 도겸! 부하걸 선배님의 아브라카다브라. 춤 한번 볼까요? 오, 역시. 와, 도겸. 이러다 미쳤네, 자, 장팀! 들어갔어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실패. 승관. 싸이 젠틀맨? 어! 춤 한번 갈게요, 춤. 마더파더 젠틀맨. 안 돼, 근데. 골반에 손을 대네. 아. 골반이면 그것도 이거야. 탈락. 난 우리도 틀렸어. 자, 아닙니다. 더 보자, 더 보자. 그 상태로 한 손을 옆으로 뻗었다가 허리를 훑으며 반대쪽 팔을 위로 올린다. 한 손을 옆으로 뻗었다가 허리를 훑으며 반대쪽 팔을 위로 올린다. 글로 내시니까 진짜 어렵네. 이 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아, 이런 게. 너무 유명합니다. 자, 3단계 갈까요? 네. 3단계 뭐야? 주세요. 위로 올린 팔을 안쪽으로 구부려 내린 후 양 어깨를 돌리고. 야, 이런 게 있어? 네. 두 손을 매혹적인 느낌으로 툭툭 턴다. 양 어깨를 돌리고. 야, 이런 게 있어? 네. 두 손을 매혹적인 느낌으로 툭툭 턴다. 두 손을 매혹적인 느낌으로 툭툭 턴다. 자, 남자들 솔로의 로망입니다. 자, 남자들 솔로의 로망입니다. 어? 아, 너무 많이 힘들다. 아, 오지! 자, 호시! 아, 오지! 아, 이거 그거네. 호시, 정답. 이거 태민. 무브. 자, 어떤 팀인지 보여주세요. 맞네. 섹시. 멋있다. 자, 섹시한 표정. 아, 허리에 쓸고. 아, 이게 이 춤이었어? 아, 어깨를 돌리는 게 이거야? 아, 어깨 이렇게. 아, 어깨를 돌리는 게 이거야? 아, 어깨 이렇게. 아, 어깨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었구나. 우리는 이렇게 돌렸잖아. 아, 예! 자, 야, 에이스다. 거의 뭐. 소원 세자제 선물로 감사합니다. 야, 근데. 나이스, 나이스. 진짜 우리 무식하다. 왜요? 양 어깨를 돌리고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돌리잖아. 아, 나도 여기서 이렇게 돌리는 줄 알았어. 이렇게 돌리잖아.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돌리는 거라고. 이렇게, 이렇게 느낌 있게 딱 돌려야 되는데. 자, 현재까지 점수가 장성규 씨 몇 대 몇? 지금 150대 150으로 두 팀 모두 동점입니다. 아, 네. 자, 이번 결과에 따라서 승리팀이 결정되고요. 대망의 3라운드. 어떻게 진행되나요? 3라운드는 실례지만 정용돈 씨의 코너가 아니었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아니, 설명은 장성규 거. 아, 그렇습니까? 자, 혹시 다들 대기실에서 공부하실 때 네. 오늘의 출제 범위 받으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받으셨죠? 이제 써먹을 차례가 됐습니다. 어쩐지 그게 왜 안 나오냐니. 자기 전과 일어났을 때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와, 이거 옛날 숙소에서 배운 건데? 내가 숙소에서 배웠어, 이걸? 누가 알려줬어, 이거? 매니저 그. 매니저가 알려줬어? 이거 자기 전에 안녕히 주무세요 해야 되고 식사할 때. 근데 이제는 우리 잘 안 쓰지. 이런 거. 자, 이번 주 출제 범위가 해시태그 날씨, 해시태그 색깔, 해시태그 과체. 과체가 과일이랑 야채가 섞인 거야. 과체. 쩔다구마. 오늘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해서 꼭 우승을 해야 되겠지. 이겨야지, 들어와.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운 말 기억납니까? 저는 근데 한국 오기 전에 한국어 조금은 할 수 있어가지고. 어떻게? 제가 한인 교회를 다녔어요. 아. 네.
그럼 거기 교회에서 제일 먼저 배운 한국어는 뭐였어요? 아멘. 아멘이 한국어예요? 아멘이 한국어입니까? 아멘. A, M, E, N 아니에요? A, M, E, N. 아니에요? 아, 그래요? 무슨 소리야? 아. 우리말이 아멘이. 뭐, 이, 니은. 네. 한국어로, 네. 아멘. 아. 네. 정답위의 아이돌. 바다 퀴즈판 20개의 단어 중 제시어와 관련된 정답은 17개. 나머지 3개는 오답. 양팀 대표가 번갈아 도전하고 정답을 고르면 10점을 획득하게 되는데요. 실수 없이 정답을 모두 찾아낸 팀은 200점 획득과 함께 기부 상금도 2배가 됩니다. 자, 누적 점수가 높은 팀이 최종 우승입니다. 그러면 동결 팀 주장 누굽니까? 저희는 DA입니다. 네, 예. DA 나왔고요. 자, 우리 굿보이즈는요? 저희는 조슈아. 각오 한번 들어볼게요. 팀원을 믿고 잘 해보겠습니다. 아우, 기아리, 기아리, 기아리. 우리 조슈아, 각오 한 말씀. 네, 상대팀 지져버리겠습니다. 아~ 지져버리겠습니다. 1대1팀. 아, 달라요. 자, 그럼 주제어를 공개하겠습니다. 주제어, 나와주세요. 자, 국어 사전에 등록된 단어를 찾아라. 네. 예. 자, 과연 어떤 단어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20가지 단어 공개합니다. 와, 자, 여러 가지가 있죠. 이 가운데 17개의 단어만이 국어 사전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단어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와, 야, 이거 어렵다. 이런 말들이 있다고? 아. 야, 이거 과일 하는 거는 그냥 과일하고 아, 아니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동원결의 팀 회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서 있어도 되나요? 회의 끝났습니까? 네. 네. 자, 선택해 주세요. 자, 가마다. 자, 동원결이 가마다. 자, 동결이 가마다 정답! 좋아, 좋아, 좋아. 느낌 좋아. 자, 바로 이어서 굿보이즈 갑니다. 수박하다. 좋아하는 과일 찍은 거 아니야? 수박하다, 어떤 뜻인 것 같아요? 수박하다, 아주. 수박하다. 아, 수박. 자, 과연 국어 사전에 등록돼 있는 단어일지 그 정답은요? 가자 가자 가자. 졌다. 와, 맞아? 와, 등록돼요. 있습니다. 와, 이게 뭔 뜻인데? 저게 대체 뭔 뜻이야? 무슨 뜻이에요? 이게? 수박하다가. 붙잡아 묶다. 와, 진짜요? 아, 결박하다. 아, 묶다. 맞다, 맞다, 맞다. 묶걸박자. 이거 진짜 잡을 수. 대박이다. 대박이다. 우와. 이거. 자, 동원결의 팀. 저희 골랐습니다. 바로 골랐습니까? 배하다. 배하다. 무슨 뜻입니까? 저희 예상은 몇 대를 하다. 뭐 그런 아, 것도 이런 뜻이 있을 그런 뜻이지 않을까. 네. 두 배, 세 배. 네. 자, 과연 정답일지? 설마. 아니라고? 맞아, 맞아. 정답 보여주세요! 그렇지! 정답! 야. 자, 치고 나가네요. 자, 우리 굿보이즈. 아직 단어 많습니다. 조슈아, 렛츠고! 거침없이 가! 가지! 가지하다. 설마 가지가지하다 할 때 그 가지인가요? 좋습니다. 가지하다. 그 정답은요? 정답! 야시야시야시 와, 전혀 몰랐네요. 자, 바로 이어서 동원결의 팀. 망고하다. 망고하다. 저기. 그렇지. 망고하다. 망고하다. 이게 무슨 뜻이죠? 제가 알고 있는 뭐죠? 단어입니다. 뭐죠? 무슨 뜻이죠? 과일 이름이지만은 저런 특이한 단어가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멋있어. 자, 망고하다 과연 정답일지 정답 보여주세요! 근데 망고하다 솔직히 말은 안 돼. 난 승관이 형 믿어. 뭐 한 바퀴 가. 그렇지! 정답! 역시. 와, 대박이다, 진짜. 진짜. 대박이네. 자, 다음. 조슈아. 야,
형이 가고 싶은데 가. 네, 조슈아 형. 저는 무하다로 가겠습니다. 무하다. 무하다. 아, 뭔가 거기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무가. 매실. 매실. 매실하다. 아, 자꾸 바꾸세요. 이미 하겠다 얘기하셨잖아요. 아니, 뭐. 승현 씨, 진정하세요. 아니, 뭐, 방송은 감정적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야. 이거는 기본이라세요. 자, 조슈아. 네. 매실 매실하다. 네. 비실비실하다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매실매실하다. 조슈아. 네. 팬분들에게 인사 한번, 영상 편지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캐럿분들,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매실매실하다 느낌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정답 공개해 주세요! 자. 정답 공개해 주세요! 자, 소신 있는 선택! 조슈아 정답! 조슈아 정답! 아, 정답! 정답! 이게 좋았다니까! 방금 정형돈 씨가 했던 행동들을 생각하면서 이 뜻을 들으시면 좀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되바라지고 반드러워 얄밉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게 매실매실하답니다. 계속해서 무승부, 동점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자, 도원결이 팀의 선택은요? 저희는 승관이를 믿고 포도하다. 호도하다. 호도하다. 자, 정답 공개해 주시죠. 바로? 틀렸네. 틀렸네. 어? 정답! 진짜 쫄았잖아, 진짜. 와. 야, 우리 팀이야, 우리 팀. 걱정하지 마. 13개 중에 이제 오답은 3개. 이제는 바로 가겠습니다. 오이하다. 오이하다. 오이하다! 정답! 오이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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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박하다. 축하합니다. 와, 맞았어. 와, 나 진짜 1위 한 것 같아, 지금. 과일하다. 과일하다. 네. X. 흔들리지 마, 흔들리지 마. 호박하다! 자, 괜찮아? 어, 가자, 가자. 가자. 가는 거야? 감자하다. 감자 좋아하십니까? 네, 감자 튀긴 좋아합니다. 생감자도 좋아하십니까? 생감자는 안 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자하다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게 뭐야? 넘어가지 마. 조용도 아는 거 없어. 조용도 아는 거 없어. 나 아나운서 출신이야. 우리말 좋아해. 자, 감자하다. 정답은요? 있어, 있어, 있어. 엑스. 아, 진짜? 엑스. 아! 잠깐! 미치겠다. 야. 와, 나 살 떨려. 이거 뭐야? 잘 여러분, 여기 나오세요. 이거 뚜껑 보세요. 대박이다. 자, 조슈아. 뭐가 딸기 갈 거야? 형 하고 싶은 대로 해. 3분의 1입니다. 33. 와, 간다. 나 아닌 것 같은데. 오늘 딸기로 가봐. 아, 딸기하다 없을 것 같아. 자. 아니, 무하다로 갈게요. 무 맞아? 무는 근데 틀린 말 아니야? 아, 모르겠다. 자. 무하다 가시겠습니까? 네, 무하다. 자, 알겠습니다. 정답 공개해 주세요! 조슈아! 무하다! 이게 다 몰라? 무가 맞는 말 아니야? 과연! 아세요! 아세요! 느낌이 좋았단 말이야. 네, 무하다. 자, 이제부터는 긴장감을 늦추시면 안 됩니다. 몇 단어 남지 않았고요. 둘, 넷, 여섯, 여덟 단어 가운데 세 단어가 오답입니다. 난 최소하다. 최소하다 아니면은 배추하다. 배추하다, 그치? 이거 아니야? 상추하다? 나 이거 있을 것 같아. 아, 그래, 우리 그래, 가자. 상추하다. 나 이거 있을 것 같아. 나 이거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상추하다 좀 애매해. 자, 디에잇 상추하다. 자, 상추. 좋아하십니까? 아, 진짜. 그 인터뷰 뭐냐고. 상추는 잘 안 먹습니다. 제가 특별히 디에잇을 정말 좋아하는데. 진짜요? 너무 사랑하죠? 진짜요? 반했어요. 그럼 연락처 끝나고도 드릴까요? 그럼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네. 자, 그럼 바꾸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좋습니다. 정답 공개 주세요.
아, 심장 터질 것 같아 진짜. 잠깐만 잠깐만. 제발. 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 지금 네. 우리가 동결 팀이 먼저 했기 때문에 지금 점수 차이는 똑같아요. 어. 여기서 맞히셔야 네네. 우승입니다. 네, 여기서 한 문제만 맞히면 됩니다. 형 초감. 형 초감. 제 초감. 형. 다 대충 하세요. 저는 이걸로 가겠습니다. 남 얘기 그만둬. 그래. 하나. 아, 대충하다, 제발. 대추하다. 대추하다. 누구 의견입니까? 제 느낌입니다. 그러면 잘 되든 못 되든 모든 탓은 조슈아가. 그렇죠. 네. 승패가 결정이 나기 위해서는 조슈아의 이 선택이 정답이어야 합니다. 조슈아. 네. 대추하다. 대추하다. 가자. 대추하다, 조슈아! 대추하다. 조슈아는 대추하다. 대추하다! 그게 추하다! 완전 추하다! 가도 되겠습니까? 아, 진행 좀 빠르게. 진행 좀 빠르게. 정답 공개해주세요! 이 문제를 맞히고 우승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무승부가 될 것인가? 마이너! 아, 제발. 조슈아! 기부금 두 배를 향한 조슈아의 단독 도전은 계속됩니다. 이제는 바로 가겠습니다. 자, 잠옷하다. 과연 정답일까요? 그 정답은요? 조슈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확률은 거의 반반입니다. 자, 다섯 개 단어 가운데 두 개가 오답이에요. 딸기 가자. 딸기 가자. 딸기. 딸기하다. 딸기. 아니야 형. 처음부터 너무 모험하지 말고 그나마. 아니야 우리 여태까지 모험했어. 가자. 그래. 아, 딸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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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슈아. 딸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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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차하다. 고추하다. 배추하다. 죄송합니다. 야, 똑같잖아. 차라리 녹차. 녹차하다, 하자, 녹차하다. 차라리 녹차하다. 딸기는 없을 것 같아. 우리 이제 같은 팀이잖아. 없어. 우리 이제 같은 팀이야. 우리 기부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중요한 거야. 합쳐야 돼. 자, 녹차하다 정답 공개해 주세요. 자, 느낌대로 가. 자, 느낌대로 가. 고추하다. 고추하다. 바로 가겠습니다. 제발! 조슈아의 선택은? 조슈아! 와, 시험 우리 말인가 봐. 형, 대단하다. 끝까지 가자. 이제 세 개 중에 네. 두 개가 오답입니다. 자, 이제는 오히려 정답이 더 적습니다. 자, 과연 그의 선택은? 아니, 그냥 네, 형 대로 가. 형 느낌 대로 가.
이겁니다. 어, 진짜? 배추하다. 형 근데 아까 상추가 안 되는데 배추가 될까? 근데 고추도 됐고 대추 됐잖아. 상추만 유일한 트릭이었던 거야. 배추 하나로 가겠습니다. 그래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이거 맞추면 두 배야. 조시야. 배추하다. 정답 공개 주세요. 뭐야 무슨 뭐. 아. 조슈아 정답. 와. 아 정답. 쓸 것 같아. 와. 그렇지. 아! 조슈아의 신들린 플레이. 느낌이 좋았다니까. 느낌이 좋았다니까. 마지막 선택 배추하다. 과연 국어 사전에 등록되어 있을까요? 진짜? 없다. 없을까요? 없다. 정답은 바로. 200점 과제하면서 350대 210으로 굿보이즈 승리! 굿보이즈! 좋은 취지로 기부를 할 수 있어서 두 배로 기부를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멋진 소감까지. 다음 주에도 저희가 더 재밌는 퀴즈 그리고 신기한 단어들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퀴즈 위에 아이돌!